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수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간이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나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소관증! 일단 무슨 색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제 맘대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녹슨 느낌과 빛바랜 그런 예쁜 느낌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트 베이스에 퍼머넌트 옐로우와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같이 섞어주겠습니다. 저의 그냥 기본 베이스는 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때에 따라 살짝씩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색을 많이 깝니다. 붉으로 잘 비벼주시고 팔레트 끝에 물감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밑톤을 칠했습니다. 이 색에 로즈를 살짝 섞어볼게요. 여기는 일부러 갈피를 살짝 쳐줬습니다. 베라, 로즈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한 번 더 올려줄게요. 분홍색까지 다 발라놨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영롱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연두빛을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이건 세루리안이랑 그린을 좀 섞어서 약간의 초록기가 돌도록 만들어봤습니다. 브라운 레드를 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살짝 잡아줄게요. 레드를 살짝 물 좀 촉촉하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옆에 색이랑 번질 수 있게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색깔이 살짝 번지게, 얘도 번지게, 여기에는 살짝 우커랑 라이트 레드를 타서 어두운 면적을 좀 빨리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톤을 밝게 깔아놨으면 중간 톤부터 올리지 마시고 바로 제일 어두운 단계로 들어가셔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단계를 차근차근 쳐주시는 게 가장 그림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초록 계열이랑 갈색 계열을 섞으면 좀 예쁜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라운 레드까지 그 다음으로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일단 어두운 게 잡히면 그림 끝내기가 쉬워요.
계열을 타서 밝게 밑으로 갈수록 밝게 빼줍니다. 여기에 오렌지를 살짝 타서 오렌지에다가 로즈를 살짝 섞은 다음에 화이트랑 섞어서 넘어가는 부분들을 중간 톤으로 이어줄 거예요. 같은 색으로 윗부분도 중간 톤을 살짝 돌려줍니다.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드처럼. 자, 그리고 아까 이 만들었던 초록빛 이 색에다가 세루리안을 조금 더 타서 푸른빛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썼던 색깔 있죠? 그거 좀 타서 아무거나 다 섞어 쓰는 느낌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반사광 느낌으로 푸른빛을 넣어줄 거예요. 번트엄버랑 로즈를 살짝 섞어서 이 어두운 라인에 중간 톤으로 살짝씩 그리고 여기다 올리브를 조금 타서 브라운이랑 올리브를 좀 섞은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 부분에다가 밑으로 가면서 어둠이 좀 풀어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렌지랑 로즈를 살짝 섞어서 오페라랑 얘를 섞어줍니다. 좀 얇게 칠하고 싶어요, 저는. 오우컬을 살짝 여기다가 쳐줄게요. 여러분, 근데 색깔은 제가 딱 알려준 조합으로만 섞지 않아도 좀 다른 방법으로 섞어도 그 같은 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따라해보시면서 본인의 그런 색깔 감각을 키워보시면 좋습니다. 물어보면 당연히 알려드릴 수 있죠. 그러나 혼자 해보면 더 좋다는 거. 진짜 알려드리기 싫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물감을 사다 보면 색깔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나중에 대학 가서도 좋으시려면 그냥 평소에 조금 조금 만들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자료도 진짜 많이 보고 색깔 따라 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잘 쓰지도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이 예쁜 거 많이 보세요. 나머지는 묘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모자란 톤들을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도 색이 좀 많긴 하지만 한 번 더 돌려줍니다.
화이트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거 제가 쓰는 미션 화이트입니다. 저 조색할 때는 요 신안으로 사용하고 얘는 미션을 따로 짜는 거예요. 미션 그 화이트 앞에 뚜껑이 너무 치약같이 생겼는데 잘 안 짜져가지고 화이트를 덜어놨습니다. 빛받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저 화이트를 쓸 때 물을 많이 안 타요. 그냥 거의 원에 그대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